자, 슈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와중에 한 번 더 나오고 싶다는 게스트가 생겨가지고 틈새 예약을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에너지를 폭발시키더니 가을에 시원함까지 책임지려는 늘 활발한 동생. 저번에 분명히 다 하고 싶은 이야기 없다고 했는데 한번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름 정국, 직업 아미와 함께 걷는 워커, 술 안주 분위기 맛집. 자꾸 생각나네. 바쁘면 문만 열어줘요. 혼자 놀다 갈게요. 정국아, Let's go. 아미랑 함께 걷는 야. 정국입니다. 야, 너 그때 몇 시간을 놀다 간 거야, 그때? 그때 한 시간 정도.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갔다고. 아미 여러분들이 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슈타 최초 이제 천만 뷰를. Let's go. 한참 장발로 이렇게 있더만, 저번에는 중학생 꾸기가 왔는데 이거 머리를 또 잘랐네. 네. 아, 근데 약간 머리가 짧아지면 이제 좀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살을 좀 많이 뺐어야 되는데. 와, 약간 그때랑 다르게 살짝 또. 귀엽다. 실패! 아니, 근데 아주 재밌게 놀다 갔다고 들었는데 또 나오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요거는 또 11월에 나갈 테니까 앨범이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세븐이 사실. 아유. 기억납니까? 비구들? 비구들 핫백 이거 1위 한다고? 형은 안 해서 된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뭐 하겠네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1위?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치? 한국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아, 전 그래. 세계 차트에서도 지금 날라댕기고 있는데 그때 기분이. 그렇죠. 아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정국이 준비해온. 아 좋은 술 준비했다고요. 아 이 좋은 술을. 예. Yeah. 아 근데 요즘 진짜 바쁘지? 이제 코앞이에요. 사실 이제 본 게임이지. 아 근데 나는 이제 옆에서 정국이를 참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안 지치고 완주를 해야 되는데 진짜 마음만 다치마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혼자서 하는 거는 또 맞아. 다른 영역이니까 옆에 멤버들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되게 심적으로 좀 많이 그쵸. 다르거든. 보고 싶더라고. 한잔 먹고 진하게 한번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오늘 정국이 또 앨범 아주 큰일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늘 몸보신 해주려고 거하게 한상 차려봤습니다. 안주 들어와 주세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오늘 또 소고기입니다. 한우 자조금에서 고기 좋아하는 정국이를 위해서 마블링이 예술인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우와 한우입니다. 오 밥을 그냥 거의 고봉. 너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때 내 거 막 먹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애초에 맞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우 불판도 야이스 그리들로 싹 됐어. 너의 앨범을 축하하며 한우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한우 케이크요? 와 야, 이걸 야 이거 우와. 진짜 이거 너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가져가도 돼요? 어 이거 야 이게 몇 그램이냐. 상하니까 너무 예.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아니 내가 진짜 알아? 어? 내가 투어를 다니면서 이번에 진짜 잘 먹으면서 다녔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한우가 최고야. 최고야 진짜. 기력도 좀 충전되고. 자 우리 이제 천천히. 아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맛있다. 잘 먹고. 싹. 요즘도 간헐적 단식해? 요즘 했어야 됐어요. 왜 한동안 왜 안 했대요?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지 당연히. 내가 딱 투어 끝나자마자 정신 놓고 먹으니까 확 쪄가지고 아 진짜 내일부터 빼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들어. 저도 딱 내일부터 딱 다시. 근데 내일부터인데 모레 촬영. 뭔 촬영이야? 뮤비. 아 뮤비? 네, 이제 3D가 나왔을 텐데 뮤비가 그래 다음 노래 싱글 3D 3D가 나왔을 텐데 이제 그 뮤비 찍으러 갔고. 3D는 어떤 내용이야? 3D는 그것도 어쨌든 사랑 노래인데 딱 깔끔하게 얘기하면 너를 약간 3D로 보고 싶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더 다채롭게 보고 싶다. 네, 이런 약간 2000년대 들어보자. 나 안 들어봐가지고 어 그러네. 딱 춤도 딱 각 딱 살려가지고.
musicians. There's only one I'm missing. And if you feel alone, you don't have to feel that no more. So if you're ready, and if you let me, I wanna see it in motion, in 3D. 잘한다 진짜. 잘해야죠. 그러니까 얼굴 방탄 메인 보컬인데 그럼 잘해야지. 기왕님 잡고 왔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힘들었어. 왜? 당신 그 곡이 정해졌는데 세븐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세븐 같이 뭔가 끌림이 확 오는 그런 곡을 하고 싶었는데 와 그게 안 나오더라고 잘. 근데 웃긴 게 3D를 다음 앨범 타이틀곡보다 더 늦게 녹음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응. 그 다음 앨범 수록곡도 준비하면서 같이 녹음하는 거였어요. 아 근데 빌보드 탑 100일이 하고 위버스에 더 위로 가자라고 올렸는데 아니 위로 올라갈 데가 더 있나? 있죠. 화성 가야죠. 그때 나와서 얘기했는데 스스로 만족이 되게끔 만족이 되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그 마음. 그리고 뭐 목표가 더 솔직히 위에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단체로 있었을 때도 항상 있었잖아요. 위에 항상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위에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향상심을 빼면 전 신체라고 봅니다. 언제 열정을 빼면 신체 아니었어? 그게 뭐 비슷한 거예요. 뭐 저번에 슈트사 때 종국아 음방 좀 해라 했는데 어때 얼마에 음방 방송하니까 분위기가 앵콜 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니, 전출까지 올라갔으니까 솔직히 나는 몇 안 되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끝까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1위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왜? 모든 수치가 1위 하는 수치였는데 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하고 그냥 이제 마지막까지 팬분들 아미들한테 얼굴 비추고 내려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1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놀라더라. 너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근데 또 그 앵콜 라이브 영상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제가 됐어. 그 전설의 3분 37초 예전에 예전에 지민이가 전설의 333이었으면 아미분들은 전설의 337 나라고 봤는데 저 진짜로 봐줄 수 없어. 불러줘. 너무 기쁘셨던 거지. 아, 왜. 나의 에너지가 나한테 닿았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거 아니, 산옥 때는 전체가 다 우리의 팬들로 채워지고 생방 때는 이제 많은 팀들의 팬분들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가 줄어드는데 그 와중에 종국이의 길을 살리고 싶어서 맞아, 맞아. 약간 화음을 쌓고 싶어 했던 거 같아. 내가 한옥 타고 위를 하고 싶었던 거 같아. 근데 그게 안 올라갔던 거지. 마음은 전달이 됐잖아.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생방을 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와, 그리고 저와, 모든 멤버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전달이 된 거지. 그치, 그치. 전달이 된 거지. 이제 해외 프로모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사실 GMA, 라이브 라운지. 해외 활동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근데 뭐 비 오지 않았었나? GMA 할 때? 비가 올 것 같아서 천둥이 칠 것 같아서 거기는 천둥 치면 다 대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5분만에 바로 올라가서 바로 그냥 찍어야 된대요. 산옥 그래서 근데 나 그때 막 몸도 아팠거든. 막 그래서 멘붕이었는데 어찌 잘 끝냈죠. 너무 잘했던데? 아쉬워요. 아니 뭐 원래 항상 아쉽지. 제가 그 완벽주의자 약간 이런 거 있더라고.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있는 게 유리한 거지. 근데 이제 윤경이나 혜준이 말 들어보면 그런 거 내려놔봐야 또 아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요즘에는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너 3D 하고 또 정규까지 하고 나서 또 세븐 그때 했던 GMA나 이렇게 라이브 라운지 같은 거 보면 나빠도? 나쁘지 않았을지도? 잘했네? 이런 생각 보면 될걸? 오히려 좋아. 가끔씩 전국의 라이브 듣고 있으면 무슨 자체 튠 건 것처럼 아니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 어느 순간? 제가 아마 다이너마이트 맞다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좀 는 것 같아. 맞아 뭔가 또 뚫었네? 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또 다시 새롭게 뚫고 있긴 해. 그치 계속 바뀌어야 돼. 계속 바뀌어야 돼. 새로운 장르도 시도해봐야 되고 그죠. 우리가 장르에 특화된 가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 장르를 다 할 수 있을 때가 근데 그거 제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기지 그게 제일 무기지. 진짜. 나는 그냥 랩 힙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장르를 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한 가지 장르만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 그 뭔가 좀 장인 같아 보이고 아 내 게 딱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요즘 시대에는 다 할 줄 아는 다양성이 중요해. 다양성.
그 너 입장에서는 그때 어릴 적에 랩하고 막 이랬던 것보다 노래하기를 더 원했었겠지만 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르 할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했던 것들이 지금엔 완전 물기지. 그죠. 옛날부터 그냥 우리 음악 스타일이 뭐 분명 진짜 막 정리를 딱 하면 있게야 하겠다면은 엄청 다양하게 했잖아요. 장르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 그때 랩을 했었기 때문인 거야. 이름은 정국. 그때부터 세븐이었어. 그때부터 세븐. 제스처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 원툴이었는데. 10년간의 떡밥 회수.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멋있는 팝 음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최근에 지민이랑 미국 가서 아니 그때 촬영할 때 나한테 전화 왔었잖아. 근데 그때 뭘 찍은 거야? 내가 지민한테 들었던 거는 아 형 저 내일 미국 가요. 그래서 네가 미국 몇 도 가냐? 그러니까 저 정국이랑 술 마시러 미국 가요. 그래서 정국이랑 술 먹으러 미국을 간다고? 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갔는데 다음 날 갑자기 뭐 캠핑하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네. 뭐야 그거? 그게 이제 예전에 촬영하다가 지민이 형이랑 정국이랑 뭐 여행 예능 같은 거 하나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나도 좋다 이러면서 정리도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촬영이 잡힌 거예요. 근데 지민이 형이 와서가 너무 웃겼어요. 왜?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왜? 진짜 오자마자 아 지민이 뭔가 그 짠한 뭔가가 있어. 이거 너무 웃긴 거야. 그래 다음날 또 뭐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다큐 찍고 있다고? 네, 다큐 찍고 있죠. 이제 하고 싶은 게 세븐으로 앨범까지. 다큐 카메라 붙어보니까 어때? 예전에 팀으로 붙을 때랑 좀 느낌 다르지? 솔직히 멤버들이랑 찍으면 다큐 카메라에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카메라 앞에서 뭐 얘기하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약간 그런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모습을 사실 담기 위해서 이제 다큐를 찍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 나중에 10년 뒤에 할 이야기도 생기는 거고 그때 한 번도 공개 안 됐던 영상들이 어쨌든 그때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거는 되게 안 써도 돼. 근데 담겨 있다는 거는 나중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거를 오랫동안 찍는 거지. 나 형 그거 봤어요. 작업실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거 사실 이제 다큐 카메라는 이게 나를 찍고 있다라는 인식이 안 됐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지. 난 그거 되게 보기 좋았어요. 아니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 슈가 어거스트 D 콘서트 게스트로 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라 할 때는 아 형 이러다가 갑자기 섰던 이유가 뭡니까? 무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뭐 솔직히 형 응원차 가면은 또 힘이 좀 되지 않을까 그치.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아미들 그 많은 아미들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가고 싶었죠 많이. 사실 멤버들이랑 같이 딱 서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콘서트 하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맞아 이거는 진짜 사상에서도 따로 얘기했어요. 정말 이 무대에 서서 이 함성을 듣는 이 감정을 소름돋아. 난 지금도 소름돋아. 오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서 사실 지민이가 올라오든 너가 올라오든 남준이가 올라오든 사실 흐름상으로는 그죠 그냥 이 콘서트 큐시트 상에서는 무르듯이 가려면 멤버들이 없이 쭉 가는 게 사실 공연의 완성도는 좀 더 높았을 거라고 봤는데 또 간만에 스탠딩이었잖아. 그 열기나 그러니까 단순히 윤기 형이 투어를 했던 이유가 본인이 이제 투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미들 때문에 우리 콘서트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미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한 게 더 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엄청 그리워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만약 투어를 하지 않았다면 투어에 대한 공백이 너무 길었다고. 난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용기 형이 진짜 팬들 생각 많이 한다. 근데 되게 오랜만에 막 영상 팬싸, 소규모 팬미팅. 나도 한다. 근데 그 생각보다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냐면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응원하고 있고 봐서 너무 좋고 근데 그게 힘이 엄청 많이 들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단순히 그냥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받는 느낌. 에너지가 엄청 받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제가 좀 힘을 아유 태형이 여기 왜 와 있냐? 어? 태형이 와 있어 태형이. 아 태형이 형이네.
근데 촬영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활동 시작 아닌가? 네. 근데 왜 고기를 안 구워먹고 있어? 아 오늘 약간 진중한 얘기 한다고? 우리 음악 이야기 진중해 네. 지금 아니 여기 촬영하는 걸 어떻게 알고 왔대요? 단체 톡방에 아. 뭐 운동하고 있는데 네. 정국 씨 지금 뭐 쉬다 찍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다음 있어? 잘 해야지 이제 저, 네. 저 앉아도 돼요? 아니 되지 오빠 잠시 메이크 좀 하고 올까? 아니야 형은 잘생겼잖아 정국이가 주인공인데 제가 이렇게 뭐 태민 너 한잔 할래? 아니 운동해야 돼? 운동하고 와가지고 원래 운동하고 한잔 해야 돼 그래 태영이는 뭐 술 안 먹으니까 제로 콜라고 제로 콜라 있어요? 응 없는 거 없네 형 혹시 이거 쌈장도 있어요? 쌈장까지 모르겠네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마침 기다렸던 사람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저기서 되게 음악적인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중간에 보다 난 가려고 했는데 그냥 관심 줘가지고 여기서 봤어 오케이 좋았어 끌어올려 보자 이거야 가수아 2천만까지 가수아 아 근데 그래 잠깐만 그날 첫 딱 공연 끝나고 유고스 라이브에서 다시 하고 싶다고 그냥 2시간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 아쉽다 다시 시간 돌리고 싶다 진짜 용기 형 미안해 미안해 용기 형 아 그래서 진짜 내일 다시 가면 안 되나? 아 나 그것만 하러 가도 돼 진짜 세븐 내, 안 불러도 돼 야 그게 머릿속에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이 근데 잘했어 잘했어 오히려 내가 어.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음이탈 한 번 나오고 아니 음이탈 나와도 돼 근데 나는 형 콘서트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흠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 나 너 콘서트 하면 내가 만약에 가잖아? 응. 깽판 치려고 그래줘요 깽판 아 그리고 내가 형 콘서트를 간 이유가 진짜 뭐였냐면은 그리웠다고 했잖아요 혼자 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잖아 무섭기도 하겠다 팀이 좋은 거는 내 옆에 멤버들이 든든하니까 멤버들 옆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윤기 형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치 난 요 근래 가장 멤버 중에 리스펙하는 멤버가 윤기 형이야 아 리스펙하지 다음날 지민이도 왔었고 그 남준이도 왔었고 하나같이 아니야 이거 되게 떨린대 엄청 떨려 무대에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남준이 형 손 이렇게 떨었다면서요 그래서 막 양손으로 많이 근데 약간 좀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 막 5만 명, 6만 명 앞에서도 막 정말 막 야 그럼 한번 해야지 약간 이런 걸 하다가 가자! 이렇게 하고 네. 들어가고 딱 했는데 그 이제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보는데 약간 너무 고마운 마음 반? 좀 속상한 마음 반? 약간 애린 느낌? 약간? 나는 그 형이랑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마주하지 하면서 이제 형이랑 보면서 이렇게 했잖아 그게 난 너무 좋았어 아니 우리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짜놨잖아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던 그 짬바로 바로 아 현장에서 그게 맞춰진 거야? 응 난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딱 보자마자 알지 얘 뭐 하고 싶은가 딱 눈빛 보면 알지 이렇게 딱 돌면서 다 근데 난 그때가 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근데 원래 우리 팀 할 때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 난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그러니까. 딱 모여서 다시 딱 하면은 하면 그때 뭐 전 세계 다 뿌시지. 난 그 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진짜. 근데 이제 정국이 계속 앨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앨범에 골든이야. 결국 골든이 왔네. 예. 지금 나는 저 사진상 저 자켓 같은 게 보이는데. 정국이가 턱 들어 올리는 거 좋아하네. 세븐 때도 왜냐면 내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면 좀 멋났어 그래서 좀 들어야 이게 좀 이렇게 하면 너무 애기 같아 보여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거시기 15살 정국이가 보이지 이렇게 하니까 애기 같아 보이지 아무튼 저 골든은 저한테 꽤나 좀 접점이 있는 워딩이긴 해요 남준이 처음 정해진 황금막내부터 시작해서 넌 이번 앨범에서 뭘 보여주고 싶니 사람들에게 나는 랩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 만능이다 만능까지는 아니죠 황금 막내다?
그런가? 야 그래 그걸 뭐 밀라니까 내가 화가 막네. 내가 지어준 별명인데 안 써요. 안 써. 좋은 걸 안 써.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 막내 전준범입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골든타임은 또 와. 아니야 그러니까 세븐이 너무 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두 번, 세 번 더 올 거라고 봐. 아 저는 해야죠. 아, 그렇게 오게끔 그래요? 제가 네.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난 딱 저 딱 커버 딱 보자마자 아 진정한 팝스타. 예스. 에이시안 팝스타가 이제 나타났구나. 에이시안 팝스타. 다임. 네, 타이틀곡이 이제 Standing Next to You. 네. 이게 정규의 네. 타이틀곡인 거지? 이게 어떻게 녹음했냐면 앤드류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해줬는데 Standing Next to You가 세븐 녹음하고 그 다음날 녹음한 거야. 그러니까 세븐 녹음은 끝내고 아예 그냥 정규 타이틀이 이미 그때 나와 있었구나 그러면. 아 타이틀도 아니었어. 아 그냥 후보 노래 중에. 후보 노래 중이었는데 아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얘기해. 어차피 편집될 거야. 아 그러니까 편집될 걸 왜 얘기해. 싸울 거면 좀 나와서 싸울래. 그 녹음을 하고 나와서 세븐이 들어보고 녹음 잘 됐다 이러고 있다가 앤드류가 나 작업한 거 몇 개 더 들려줄 거야 해서 한 두 개 정도 들려줬는데 이제 스탠딩 넥스트 투 유가 거기 있었고 이거 마음에 든다. 내일 아침까지 연습해올 테니까 내일 녹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녹음하고 스탠딩 넥스트 투 유 들어보시죠. 곡 진짜 멋있어요. 아, 이 사운드가 됐네. 좋아요, 곡 진짜. Control. 난 지금 세븐부터 지금까지 총 3곡 들었지만 되게 똑똑하게 잘 선택한 것 같아. 맞아요. 저는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아. 밴드 하면 멋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쇼케이스나 콘서트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오프닝으로 빵! 땅땅땅땅! 야우씨! 녹음 진짜 힘들었어요. 저 녹음 한 4시간 정도 했거든요? 녹음 끝날 때 나가 있었어요. 아 한국에서 이렇게 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아니 누가 이 노래를 듣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영어는 개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베이스 앤 드럼 나오거든요? 자 이제 빌보드 100일이 201위 동시에 하는 정국이 축하한다.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축하한다 진짜. 가보자. 가봐야지. 자 가보자고. 원래는 미니 맞아요. EP EP였어. 한 5곡? 6곡? 그쵸. 근데 갑자기 정규가 됐어. 몇 곡이지? 갑자기 11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갑자기? 됐어. 처음에는 그냥 진짜 좋은 곡들 몇 개만 딱 엑기스로 해가지고 딱 미니로 싹 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곡을 받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 이렇게 수록곡 하고 뭐 이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D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수록곡 중에 제일 좋았던 거가 이제 싱글로 간 거고. 그죠. 느낌이지. 바꿔 하다가 녹음을 와라라락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곡이 됐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번에 너 녹음 과정을 이렇게 듣기만 했잖아. 근데 엄청 네가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꼈던 게 속도가 빨라졌어. 맞아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일주일에 5곡을 녹음했어요. 그 말은 성대가 버틴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곡씩 거의 그렇죠. 녹음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3%씩 했나? 한 9시간씩 녹음했나? 8시간? 대박이다. 아니요. 하루에 3시간. 3시간? 야, 한 프로에 한 곡이면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이게 모르시는 분 모르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전 한 곡을 3일 녹음하는 저는 한국 3일 녹음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능력적인 문제보다는 스타일적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이렇게 풀로 이렇게 벌스 원 쭉 부르고 중간에
몇 개 딱 찝고 넘어가고 완성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탁탁탁 찝으면 3시간이 걸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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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하루 녹음 끝내고 다음날 그 녹음 수정 그 다음 다음 곡 녹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일 연속으로. 근데 이거 11트랙이야? 네, 11트랙이에요. 근데 11트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되게 신경 쓰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이건 넣어야 된다 포인트는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되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감정, 사랑.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전부 다 사랑 노래예요. 전부 다 사랑 노래고 그것도 이제 그냥 맥락이 있기는 한데 아, 순서대로 얘기해줄게요. 순서 3D, Closer to You, 7 Explicit, 그 Standing Next to You, 그 다음 Yes or No, Please Don't Change라는 곡이 있어요. Please Don't Change. 네. 거기까지는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좀 되게 업템포예요. 근데 이제 7번 트랙 Hate You부터는 이제 좀 분별. 갑자기 싫어졌네. 하여튼 이게 약간 이렇게 신나다가 딱 감성적인 느낌을 좀 더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정규까지 이게 앨범을 제작을 할 때 그 얼음 정주 앨범에 이제 그 트랙 수나 이런 장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치. 그러니까 정규나 미니나 싱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달라 해. 그죠, 그죠, 그죠. 정규를 낸다는 거는 사실 나는 공연, 투어 할 준비가 됐다. 됐다. 그리고 나는 QCT를 짤 때 필요한 곡들을 넣는다의 개념이 좀 크거든, 사실. 근데 정규가 한 두 장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미니로 가는 거야. 이제 QCT에서 이제 갈아끼기만 하면 되니까. 따다다다, 요거만, 요거만. 순서를 바꾸는. 정국 이제 콘서트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곡 있으면. 콘서트보다 나는 이제 쇼케. 쇼케이스 한 번으로 이제 마무리 딱 지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한 12, 13곡 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전곡 하는 느낌으로. 쇼케이스 어디에서 할까? 잠실에서 할까? 최대한 많이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그래도 어쨌든 쇼케이스가 아미들 위한 거니까 아미들이 최대한 즐거울 수 있게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죠. 근데 이번 앨범 어쨌든 정규,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싱글이나 뭐 개인 이제 미공개 작업물들을 공개를 한 적이 있지만 네. 이번에 사실 앨범이라는 거는 처음이죠. 처음이죠. 어때 앨범 처음에 딱 내니까. 아니 근데 부담감을 가진다고 좀 듣기는 했었으니까. 많이 아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녹음이?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진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 최선을 조금이라도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앨범을 많이 내봤잖아. 근데 꼭 준비 기간이 길다고 잘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딱 스타트를 딱 시작을 했을 때는 미련 없이 딱 손을 딱 놨을 때는 결과는 시간 지나봐야 한다고. 근데 아직까지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그냥 딱 정리하려고 하죠. 근데 앨범 내니까 약간 설레요. 설레고 제일 재밌을 때지 지금. 그러니까 장르도 되게 너무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곡들이 제일 좋아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곡마다 목소리도 약간 다르게 일부러 녹음한 것도 있고. 아까 보니까 마지막 스탠딩은 되게 모았더만 이렇게. 맞아 맞아. 그런 곡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헤이츄 같은 곡은 진짜 막 절절해요 막. 막 숨소리 막 그치.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고 아무튼 그런 거 중에 뭘 제일 좋아할까 막.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너가 이제 마지막 솔로 타자로서 그죠. 2015년을 기다리는 이제 아이분들한테 어떻게 막 원샷 카메라 보면서 이제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약간 미운 게 그러니까 앨범 작업은 이렇게 뭐 급하게 할 수 있다 쳐도 조금 이제 단체 활동이 끝난 뒤에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잊은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고 좀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어쨌든 사랑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위안이나 이런 것도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자부심이 생기게끔. 저는 솔직히 진짜 여기 첫 타투가 여러분들이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었고 그냥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행복합시다. 아니 갑자기 태영이도 왔는데 태영이도 2025년 기다리고 계실 아미분들한테 한마디. 한마디도 안 했잖아.
중국이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해서 뭐 그냥 오랫동안 아미 여러분들이랑 많은 추억을 보냈지만 2025년에는 더 많은 추억을 같이 보내고 싶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와우. 아, 이거 박수인데? 잘 먹었습니다. 자, 자이로 제출하나 최초의 게스트 정국. 너 마지막까지 클로즈가 있어. 아이, 잘 먹었습니다. 단백질 아주 좋은. 네, 엔딩은 둘이서 할게. 단백질 먹으러 온 거구나. 엔딩은 멋있게. 그러자. 다음에 수치탑 또. 자, 자이로 제출하나 최초의 게스트 정국. 예스. 그리고 진짜 운동하다가 리얼로 갑자기 등장한 게스트 태현이까지 왔는데 오늘 어땠어? 나 오늘 되게 좋았던 게 대화가 되게 좋았어. 아까 말했잖아. 요즘 리스펙하고 있는 멤버 중에 베스트는 좀 형이기 때문에 그냥 형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제 음악 얘기하면서 형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되게 커요 오늘. 아니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뭐 보는 거야.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그리고 사실 싱글 이야기하러 나왔을 때는 그래도 되게 음악적으로 뭔가 더 이야기하기에는 한 곡밖에 없으니까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노래 부르고 했던 건데 너가 이렇게 트랙 11개짜리의 정규를 만들고 그 사이에 지금 몇 달이 지났냐? 한 3, 4달밖에 안 지나지 않았냐? 3, 4달.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는 레벨업 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새끼가 엄청 많아진 느낌. 형도 그걸 미리 알고 있어. 이것들이 딱 모였을 때 이제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 그럼 너가 정말 얼마나 더 멋있는 아티스트가 될지가 나는 너무 궁금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이었나? 지금 3일인가? 그저께지. 뭐야? 했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국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국이 또 생일 선물. 아, 생일 선물이요? 정국이가 좋아하는 신발. 사이즈 280. 3개인데? 저희 네 것도 있지.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거? 이게 정국이 생일. 예, 정국이 더 높이 헐헐 날아가라고 신발 선물. Let's go. 아하. 수지 브랜드 르무통. 르무통. 근데 태현이 갑자기 가서 급하게 큐브를 받았어 이거. 진짜. 갑자기 키로 받았어. 이거 신고 더 멀리 뛰어가라. 그럼. 더 앞으로 나가라. 날라가야지. 예스. 근데 이 신발 라인이 메이트라고 합니다. 오늘 BTS. BTS 소울메이트. 근데 이게 요즘 되게 중요한 친환경. 평상시 신고 운동할 때 신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쿠션감이 만져보면 알겠지만 되게 편하네. 아하.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 좋은데? 나 안 그래도 이거 이제 촬영 끝나고 피팅하고 연습 있거든요. 아, 이거 딱 신고 하면 되겠다. 편하게 신고 싶을 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편하게 신어, 편하게. 생일도 축하하고. 네. 내가 그 단톡방에 또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아, 근데 윤기 형이 맞아. 윤기 형이 단톡방에서 제일 감동적으로 얘기를 해줬다. 정국아, 오늘 하루만큼 너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항상 너 생일날 그런 이야기 했어. 이제 보이는 것 같아, 약간. 나이가 되니까 좀 보이지? 보여. 참, 이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느끼는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탄이라는 팀을 갈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같이 하고 싶다. 아미들이 원하는 그 본연의 모습. 그게 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되게 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더 강해지는 게 맞아요. 이게 팀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중간점에 다들 이게 둘러싸서 되게 이렇게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가 먼저 보고 이건 이렇지 않다기보다는 동시에 이걸 바라보고 동시에 이걸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게 최근에 느끼면서 팀적인 생각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2025년에 원격을 터뜨리려면 정말. 맞아요. 저도 진짜 그래요. 진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어.
아유, 행복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하고 우리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웃는 그렇지. 모습으로 25년을 이제 맞이해야지. 슈치타 행복하자. 자, 아무튼 아무튼 너무 즐거웠다. 자, 신발 챙겨. 자, 형 선물인데 신발 챙겨. 자, 음악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크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가 정국이가 주인공인데 저는 또 따로 슈치타로 또 와서 또 온다고? 또 온다고? 나올 게 있어? 아니, 니가 나가지도 않았어 지금 시점에서. 아니, 뭐 일이 있어야만 나옵니까? 일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래? 응. 일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술 먹자 그러면서 나올 거면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술 먹는 게 더 맞지 않냐?